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Y라운드 다섯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요. 미디어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종목이 되게 강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TT 시장과 극장가에 관련된 판도에 의해서 되게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요. 그렇죠. 일단 그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최근 전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7월 초부터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콘텐츠가 사실 미국 쪽에서 비영어권 최초로 에미상 후보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가져왔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까지는 이 지금 이정재라는 배우께서 감독, 각본, 제작, 주연 이렇게 1인 4역을 맡아서 제작을 했던 헌트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이 영화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예매율 1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버킷 스튜디오 쪽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이렇게 네. 해서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적인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일 급등이 분명히 나왔는데요.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까지 나왔었지만 이 상한가로 마감이 된 다음에 저녁 5시 반쯤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아.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300억 규모의 124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다만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할인율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할인율은 대략 한 10% 혹은 10% 내지 이 정도 한 5%에서 10% 사이가 할인이 되게 망정인데요. 근데 버킷 스튜디오도 공시상으로는 네. 할인율이 10%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공시상 할인된 금액이 2,400원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전일 주가가 3,500원이었어요. 3,500원이었는데 할인된 가격이 2,400원이라는 것은 결코 할인율이 10%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기준 주가 자체를 평균 가중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금액이 7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에 이런 부분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이에 대한 평균 가격인 대략 2,600원 정도를 기준 주가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 가격에서 10% 정도 할인이 더 되다 보니까 할인율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30% 정도 할인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500원의 투자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400원대의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그렇죠. 투자자들에 대한 상당한 안 좋은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는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헌트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앞으로 하반기 때 더욱더 많은 콘텐츠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좀 기다려보신다라면 지금 이러한 유상증자에 대한 수급적 이슈 때문에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네.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모멘텀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오늘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드렸고요. 차트상 2,6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이제 매수에 좀 가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 2,400원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어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텨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Y라노 종목 확인으로 가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Y라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오늘 네.
뭐 차익 실현하는 걸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반등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고 그렇죠. 마케팅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들의 자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킨 내역들을 가지고 좀 업무를 협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비즈니스 부스팅이라는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케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저점 사실 코스닥 지수에서 편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저항 자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침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지지선, 저항선에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저항선에서만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히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에코마케팅은 실적이 정말 좋았다. 컨센서스가 대략 180억 정도였으나 실질적인 실적은 210억 정도의 영업이 이익을 발표를 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40% 증가를 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200%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근데도 이렇게 기술적인 자리라고 해서 조정이 나왔느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재료가 나온 게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료라는 게 사실 주가의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좋은 호재를 서프라이즈성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반대로 지금처럼 기술적 저항선까지 강하게 주가를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 종목들은 실적을 좋게 발표했을 때 네. 오히려 재료 소멸 성격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을 발표했기에 재료 소멸 성격이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다행히 장중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좀 버텨도 된다라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가는 17,500원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마케팅도 역시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버텨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이라노 종목은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PNK 피부 임상센터를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냐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타이틀 자체가 도망쳐야 된다라는 종목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의약품 외에 피부 임상이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그렇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건기식 제품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피부와 관련된 의약품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임상을 진행해서 나온 아이템들을 거래처들로 공급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펀더멘탈은
아주 좋다라고 하기보단 네네.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정도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생기거나 하면은 급등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오는 그런 대부분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한 부분 때문에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급등락 속에서의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최근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전일까지 강한 반등이 재차 나왔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단 이제는 수급적으로 좀 여력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상증자 수급적인 이슈 이러한 부분들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PNK 피부 임상센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는 방향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을 안내드리면서 손절가는 5,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까지 손절라인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뭐 요즘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 또 금방 빠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강현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자세하게 종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